안녕하세요. 풀식매입니다. 지난 회사는 바바라 할머니의 이분이죠. 어떤 안타깝다고 하면 안타깝다고 할수 있는 그런 그녀의 운명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이 만화책을 통해서. 다들 어떤 스토리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요. 아, 그 전에 또샘 할아버지와 켈빈 할아버지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주로 켈빈 할아버지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단명을 하게 된 운명을 지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밝혀질 때마다 그림이 추가되고 있어요. 몰리도 그렇고, 바바라 할머니도 그렇고, 뭔가 저주라고 하자면 또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처녀 자살 선언 같은 거 보면 어떤 전염병처럼 번지는 어떤 우울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집안을 아우르고 있는 어떤 가풍 같은 것에 의한 그런 우울감이 원인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은 에디 할머니를 비롯해서 어르신들이 어떤 가풍을 고수했는지 그런 것들이 좀더 밝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바바라 할머니 방을 좀더 살펴보고 다음 방으로 넘어가죠. 역시 배우답게 굉장히 배우스러운 소품들이 많이 있죠. 오, 맞아. 그리고 저번에 봤었죠. 분홍색 펠릭스 시계. 오호. 누구야, 이건? 타자기도 있고요. 야, 이런 레트로한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쵸? 열어볼 수 있는 건 따로 없네요. 이거 다 DVD이려나? 대본이려나? 하긴, 근데, 그, 아역 이후로는 크게 잘 팔리는 배우는 아니었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녀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히트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My Friend Bigfoot. 들어가야 되나 다시? 어, 잘못 눌렀다. 죄송해요. 들어가 봅시다. 어, 됐다. 저번에 여기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야 되나? I guess 아, now I know why mom didn't like me 이제서야 playing 내가 with the 오르골을 music 트는 것을 box. 엄마가 좋아하지 않았는지 알것 같아. 그 바바라의 스토리에서 오르골의 지하실 열쇠가 숨겨져 있었죠. 여기로 나가는 거구나. 한번 오르골을 보러 갑시다. 그 전에 볼게 있나? 여기도 잠겨 있어요. 궁금한 거 투성이긴 하지만 일단 오르골로 가보죠. 만약 그 만화가 사실이라면 열쇠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편집한 거 보니까 만화가 출처가 그냥 어떤 팬아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디 할머니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보관이 된것 같은데 이거였죠. 돌리면 열리고 더 돌리면 어우 됐다. 열쇠가 나왔죠. 자동으로 여네요. 저장 중. 갔다. 가자. 여기는 그냥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구나. 혹시 글씨가 안 나타나나? 오. 지하실엔 뭐, 오, 당구대가 있고요. 어, 여기는 그래요. 아, 맞아. 바바라의 꿈속에서 맞죠. 꿈이 아니라 만화 속에서. 왜 이렇게 익숙하나 했네. 그래요. 제가 이 큐대였나요? 그걸 들고 막 휘두르면 다녔죠. 어허. 따로 둘러볼 수 있는 건 없나? 이게 그냥 단순히 다가가서 생기는 이벤트도 있는 것 같아서 꼼꼼하게 둘러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은 뭘까? 여기 좀 뚫려 있는데? 그쵸. 저렇게 지하실이 넓구나. 한번 저리로 가보죠. 스벤 할아버지의 어떤 목공 아틀레가 있었네요. 그쵸. 여기, 어? 아하. 이제 에디 할머니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판을 여기서 만들고 있었구나.
Mom said the basement was off limits. 엄마는 지하실이 출입 금지라고 했다. 내가 파상풍 투사를 또 맞고 싶지 않으면. 아하. 여기가 좀 위험한 곳이었죠. 여기 보시면 톱도 있고 하니까. 어린 에디스한테는 좀 위험, 오! 위험했겠죠? 여기 그, 유혹 미끄럼틀의 모형이 있네요. 이 미끄럼틀은, 아, 결국에는 스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완성 못되고 연못으로 버려졌구나. 그랬겠죠? 배도 있고요. 갖가지 약품들. 아, 이쪽으로 나갈 수 있구나. 에디가 꾸러미를 들고 지하실로 내려간 걸 한 번 본 적 있다. 할머니가 무슨 꾸러미를 들었나 본데? 이게 글씨가 가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어? 사라졌네 그냥. 조금 어둡지만 살짝 둘러만 볼게요. 여긴 아무것도 없고. 아, 그 만화 속에서 제가 한번 때렸던 그 샌드백이 여기 있네요. 그쵸? 위에 걸려있나? 그리고 그 냉장고. 선물을 숨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 꾸러미를. 하지만 그 정체는 뭘까? 오. 알고 보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숨겼다. 이 안에도 문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 릭이라는 자가 실존했다면 여기를 알고 있었겠네. 아니면 잠겨 있었으려나? 어? 바닥에 아 빛이구나. 들어가 보죠. 어? 여기는 손이 안 뜨는데 됐다. 으쌰. 오. 오 뭐야? 땅굴이 있어요. 어? 전기가 켜졌다. 월터가 어디 갔는지 엄마에게 물어본 기억이 있다. 월터도 실종됐나? 바바라가 죽은 후 그가 가능한 멀리 떠났다고 엄마가 말했다. 이제 바바라 사건이 그 만화 속 사건이 실존했다면 바바라가 갈고리 산에 싸우고 있을 때 월터는 침대 아래서 그 모든 걸 목격했었죠. 충격이 컸다고 했었는데 이 모든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누군가 죽고 누군가 사라지고 있는데 오. 그것은 우리 중 누구도 아주 멀리 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하. 떠나긴 했으나 어? 여기 월터라고 적혀있는데? 아 이게 이제 그 월터 방이 텅 비어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월터 할아버지 방에 있었던 침대인가 보다. 이거를 가져와서 썼었나 본데? 왜 월터의 방만 이렇게 썼을까? 가져왔을까 가구를? 웬만한 가구는 다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부엌처럼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월터 할아버지다. 아, 이곳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었나? 모두 안녕히. 여기 30년 동안 있었던 게 믿겨지지 않는다. 오, 그래? 지하실에서 살고 있었나봐요. 첫 번째 날, 흔들리기 시작한 후 내가 일주일을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어떻게 하지? 왠지 60초 같다, 그쵸? 잡아서 어? 잠깐만요. 잡아서 돌려.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는 일과에 맞게 살았다. 왠지 바바라 사건 이후에 그래서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지하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일정대로 사는 것. 오늘을 위해 산다. 나는 내일이 되면 죽을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다. 오. 하지만 충분히 길게 기다리면 뭐든 익숙해질 수 있다. 아, 또 다음 날이 됐군요. 어, 또 해야 되는 거야? 문 반대편에 있는 괴물도 정상적으로 느껴지게 된다. 괴물이라니? 옆에는 볼 수 없네요. 아, 이번에 월터 할아버지의 기억이 있구나.
친숙하게 느껴질 정도다. 야, 정말 텍스트 연출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멈췄다. 진동이 없는데? 와, 야, 2005년까지 살았구나. 엑스트가 늘어났죠. 그것은 사라졌다. 기다리는 것이 지쳤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질린 것일지도 모른다. 야, 근데 이 밑에서 2005년까지 살았으면 2003년도에 루이스 오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에디스가 태어나고 나서도 계속 여기에 계셨다는 거네. 오. 자, 쭉 들이켜. It's been a week now. 이제 일주일이 되었다. 30년 중에서 가장 긴 기간. 난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아직 떠날 수 있을 때 떠나야 한다. 어? 갇혀 있었던 건가? 자유로 들어온 게 아닌가? 어쨌든 에디 할머니가 일로 꾸러미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에디 할머니랑 좀 관련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식료품 같은 걸 전달하러 들어오신 것 같죠. 침대랑 함께 다 이쪽으로 들어왔네요. 또 중간에 제가 아까 여기를 못 가네. 죄송해요. 중간에 패드가 배터리가 나가서 지금 현재는 키보드 마우스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조작감이 달라졌죠. 으쌰. 길이 지하에 또 지하가 있네. 오야, 이 안에도 책이 굉장히 많아요. 와우, 또 지하굴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 시리얼이 있고요. 멜론 맛인가? 토마토 케찹. 밖에 어딘가에 있다. 괴물이? 근데 밖에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던 게 왜 갑자기 멈췄을까요? 2005년도에 뭔가 있었나? 잠깐만요. 2005년도에 뭐가 있었나요? 아니구나. 루이스가, 아, 그래. 밀턴이 실종된 이유구나. 루이스는 2010년도에 죽었군요. 오늘이다. 오늘이 바로 월터의 마지막 순간 같은데? 일단 밖으로 가봅시다. 바바라를 죽인 그것. 아하. 아직도 그 갈고리 사내에 대한 악몽 같은 게 시달리고 있구나. 그게 정말이었을까? 그리고 몰리. 아, 그래요. 몰리도 어떤 꿈 혹은 몽상 같은 거에 사로잡혀 있었죠. 오야, 쓰레기가 있는데? 그리고 켈빈. 아, 그래요. 켈빈도 어떤 공상 비슷한 것에 사로잡혀서 하늘을 날려는 시도를 했었죠. 여기에 망치가 있다. 어쩌면 이것은 다 실수인지도 모른다. 오! 벽을 부쉈어요. 하지만 같은 날을 반복하며 사는 것은 멈춰야 한다. 그것이 나를 죽이더라도. 오, 나왔다. 아, 핀치 가문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건가? 아, 여길 통해서 나왔군요. 너무 어둡다. 여기로 못 가는 건가? 아, 못 간다. 막혀있죠? 어둠으로 막혀있네요. 밝은 빛을 향해 가자. 30년을 살았다면 현재 나이가 마흔 얼마였죠? 잠깐만요. 죄송해요. 아, 53이구나. 갑시다. 이런 게 기억이 잘 되면 좋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었든 나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고 싶다.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싶다. 특히 음식에 대하여. 상관없다. 1년이든 1개월이든 일주일이든 하루라도 새로운 날이라면 행복하겠다.
can already imagine the sun. 햇살이 닿는 내 얼굴을 이미 상상할 수 있다. 오. 오, 야, 이것도 아무 내용도 없는데 약간 소름 끼친다. 그렇죠. 에리스의 말을 들어보자. 월터는 내가 6살 때 죽었다. 그가 여기에 있다고 엄마가 말하자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어, 그러게요. 월터 할아버지는 정말 단순히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아래에서 혼자 사셨던 걸까? 이게 다 조미료 같죠? 아, 근데 다양한 나라의 엽서 같은 걸 붙여놨네요. 밖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건가? 지금까지는 밖에서 소리가 났기 때문에 바깥에 그 갈고리 사내가 있다는 상상 때문에 못 나가고 있었는데 엄마는 나를 감싸려고 한 것 같다. 그런데 2005년 어느 날 갑자기 그 소리가 사라졌죠. 그래서 나간 것 같은데? 뭐 둘러볼 것도 없죠. 뭐 다행히 그래도 그렇게까지 사람이 못 살 정도는 아닌데 저게 빛도 들어오나? 글씨는 안 사라지고 있고. 어? 아, 그림이구나. 아하, 이것도 조화 같죠? 아, 뭔가 씁쓸하다. 이 옆에도 다 막혀 있어요. 이 공간은 누가 만든 걸까, 그럼? 스벤이 만들었나? 방공호처럼 만들었는데 들어왔나? 한번 기억대로 한번 가보죠. 정말로 그 구멍이 있는지. 한숨 쉬는 거 봐. 피곤하겠지 너도. 내려갑시다. 어쩌면 내가 월터처럼 될까봐 걱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하, 또 어머니는 이 핀치 가문의 저주 같은 이 공상들을 싫어하셨던 것 같죠. But if she never told me about an uncle under the house. 하지만 집 아래 살고 있는 삼촌에 대하여 나에게 엄마가 제대로 못 봤다. I can only imagine what 다른 무엇을 숨기고 있을지 알 수는 노릇이다. 아하, 나에게 엄마가 삼촌에 대해서 숨기고 있었다면 그것 외에도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의 문장 같아요. 쓰레기도 그대로 있고요. 나는 엄마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오, 정말 구멍이 있어요. 오, 다 사실인 것 같은데? 아직 살아있는 것을 묻으려고 하다니. 오, 설마. 그냥 그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아직 살아있는 삼촌에 대한 존재를 감추었다 이런 뜻이었겠죠. 정말로 삼촌을 억지로 가둔 건 아니겠죠. 이번에도 못 가나? 뒷걸음질로 확인해보죠. 못 간다. 이제 우리들 중에서 한 명, 아니 어쩌면 두 명 남았으니까. 아, 에디스 혼자 혹은 실종된 밀턴 오빠. 오빠는 살아있을까? 내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했다. 이 저주가 대체 무엇인지.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 자체가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다. 가족의 저주를 너무 믿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저주를 실현시켰다. 이거 월터 할아버지의 무덤 같은 건가 보다. 그쵸. 바깥에 있었구나. 아직, 저기 뭐지? 아직 전부 다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오, 야, 여긴 못 갈 것 같은데? 아, 안 가지는구나. 그 그네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길이 있다. 켈빈, 이걸 써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 맞아. 지금 이 자막들이 에디스의 나레이션이 처음에 에디스가 펼쳤던 본인의 일기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에디스 핀치가 남긴 것이구나. 그녀가 남긴 일기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내가 죽으면서 다 없어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어? 센스가 살아있나 보네, 아직. 그래도 가족에 대하여 네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어? 네가 누굴까? 새로운 인물이 또 나왔죠. 에디스가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나 봐요. 이거는 이제 스벤 할아버지가 만드시던, 오우야. 그 놀이기구 중 하나였을까? 어? 더 이상 못 가는데? 아, 막혀있구나. 그리고 너도 포함된 그 역사를. 누굴까? 오우야, 저기에 뭔가 있다. 하지만 바닷가를 좀 더 거닐어 보죠. 너무 예쁘다. 밤바다. 저쪽 해변도 좀 볼까요? 소리 들려요? 아주 희미하게 파도 소리 난데. 듣기 좋다. 어, 갈 수 있네. 아, 많이는 못 가는구나. 에디스가 점프를 못 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못 가고요. 저 붉게 빛나는 저게 뭘까요? 일단은 가라앉는 곳으로 가봅시다. 이 저 위가 어? 동상 같은 게 있는데? 저기가 이제 켈빈 할아버지가 그네 타던 곳인가? 저기에도 오, 다리다. 망원경 같은 게 있죠. 새인가? 오, 그래, 죄송해요. 솔직히 나도 아마 네가 지금 그런 것처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느낌이다. 누구에게 남긴 것일까? 어쨌든 간에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은 것 같다. 아, 그 저주의 존재를? 그런 것들이 진짜라고 믿었나 보죠. 어, 저쪽 같은데 이쪽도 살짝 보고요. 아, 나눠진 길이네. 계단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쪽 살짝 둘러보고 계단으로 가죠. 길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놀이기구가 맞나? 어쨌든 목조 어떤 그런 건 것 같으니까 스벤 할아버지가 만드셨겠죠? 아, 가는 길이 없구나. 그냥 이걸 좀 더 둘러볼 수 있도록 마련해 둔 것이구나.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용 모양 미끄럼틀은 아닌 것 같고. 아, 시간이 지나면 또 꺼지는군요. 섬세하다. 야, 이런 것도 정말 좋다. 그쵸. 자기네 부지가 이렇게 크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구나, 참. 핀치 가문이 그렇게, 그래요. 약간 금수저까지 아니어도 은수저?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집을 보면 그들의 상상력과 고집과 광기의 역사를 보면, 아, 그래요. 딱 알맞게 표현해준다. 어떤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 상상력에 대한 고집도 있고 약간의 그 상상력은 광기에 어려있죠. 다 가능할 것만 같다. 그러게요. 들어온 길인가? 쓰레기통. 오랫동안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익숙해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잠깐, 나 뒤에도 궁금해. 오랫동안 죽음이라는 그 그림자에 덮여 있었던 가문이기 때문에
그런 광기 어린 공상들, 상상력들이 마치 진짜처럼 느껴질 정도로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우울함의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아요. What kind of family finishes 무슨 building a 가족이 cemetery 집을 before 짓기도 전에 starting a 묘지를 먼저 house? 완공할까? 그랬었구나. 오야 깜짝이야. 다행히 안전 장치가 돼 있어요. 주인공 안전 장치. 떨어질 수 없어요. It's embarrassing for me to admit 인정하기는 this, but 부끄럽지만. The pet cemetery made me 나는 more사람보다 uncomfortable than the human. 애완동물 묘지가 더 기분 나빴다. 오. Three of the gerbils were mine. 저빌 세 마리는 내 Two had 것이었고, been my fault. 두 마리는 내 잘못이었다. 그래? 아, 이 아래에 있는 하얀 게 저빌들인가 보다. 아, 아닌데? 새들 이름이었는데? 그쵸. 아까 이 새, 그, 에디 할머니가 키우시던 새들 이름이 이런 이름이었어요. 무슨 피, 무슨 피. 더피 주니어. 루시는 강아지 같다. 그리고 찰리는 고양이 같고요. 데이지와 터커와 코코, 조. 아, 뒤에 생선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크리스토퍼인가 보다 이건. 그쵸. 몰리 할머니가 키우시던 그 토끼도 있고요. 야, 밟으면 안 되지. 그나저나 Sven built the house. 스벤이 He was 집을 going to be the 지었지만 design the 에디가 cemetery. 묘지를 설계했다. 여기 가족들 묘지가 있다. 아, 이거 그거다. 샘 할아버지가 찍었던 사진. 몰리 핀치. 아하, 날개 달린 고양이. 처음에는 고양이가 됐다가, 그 다음에 부엉이가 됐다가 그랬었죠. 그 다음 상어도 되고, 괴물도 되고. 그리고 켈빈 핀치 할아버지. 우주를 좋아하셨죠. 하늘을 날아갈 것이라고. 그리고 스벤 핀치. 목공을 하셨죠. 에디 핀치. 에디 할머니는, 할머니만 이렇게 큰 따옴표가 돼 있네. 작가 하셨나? 설마 이 모든 게 에디 핀치 할머니가 쓴 이야기는 아니겠죠? 다들 평범하게 돌아가셨는데. 월터 핀치. 아, 이제 땅속에서 삶을 마감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저 밑에 보면 아주 작게 사람의 형상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바바라 핀치. 그녀는 죽을 때까지 스타였죠. I'm sure Odin's monument 오딘의 came from Eddie's 기념비는 idea. 분명히 에디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오, 아버지의 기념비를 만들었구나. My mom was always told 엄마는 me to be 언제나 quiet, 잊으려고 but 했지만 for Eddie, the 에디에게는 past never went 과거가 away. 사라지지 않았다. 이게 스벤 할아버지와 에디 할머니 같고요. 이쪽이 이제 오딘 할아버지인가 봐요. 정확히 말하면 저번에 좀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고조모 고조부고, 이쪽이 이제 현조인가요? 고조 다음이? 그렇겠죠? She could see it poking out of the 간조 water때 at low 물에서 tide. 과거가 고개를 내미는 것을 그녀는 볼수 있었다. 이걸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 밑은 또 단상은 집이에요. 저기 불이 켜져 있는데? 누가 있나? 내가 켰나? 왜 불이 켜져 있지? 일단 저 망원경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뗏목 같은 것도 있다. 아, 저걸 볼수 있구나. 각도가 조절이 안 돼요. 아, 이렇게. Edie said she dreamed about the 에디는 old 매일 밤 house 꿈에서 every night. 이전 집이 나온다고 말했다. 아, 저게 이제 오딘 할아버지가 배에다 싣고 출발했던 자신들의 첫 번째 집이었죠. 핀치 가문에. 그런데 저게 이렇게 침몰하고 다음에는 스벤 할아버지가 다시 집을 지으셨죠.
저 빨간 게 뭘까? 구조 신호인가? 에디 할머니는 저 집도 되게 그리워하셨었나 봐요. 여 저기 요 집. 에디의 생각은 언제나 내가 이해하기에 더 쉬웠다. 어허. 할머니부터가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죠. 하지만 나이가 더 들수록 엄마의 입장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하, 그래요, 맞아요. 이제 보자면 그 엄마의 입장이 훨씬 더 여기도 묘지가 있다. 현실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어떤 할머니는 이상주의자, 좀 더 공상가였다면 엄마는 좀 더 현실주의자에 가까웠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녀의 아버지는 꽤 엄격했지만 이것은 그녀의 형제들을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보다 더 잘해보려고 애썼다. 맞나요? 끝 문장을 못 읽었다. 샘 핀치, 그레고리 핀치, 거스 핀치. 어허, 거스 핀치도 이르게 돌아가셨네요. 여기에 바람개비가 있고요. 13살? 그레고리 핀치는 오야, 1년 만에? 여기도 있네요. 엄마는 나처럼 그녀의 형제를 두 명 잃었다. 왜 엄마가 우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겠다. 아하. 또 가족을 잃었던 경험이 있었구나. 루이스 핀치. 아, 우리 오빠. 이게 어머니신가 보다. 그쵸. 밀턴 핀치. 붓을 들고 있는데? 아, 그림 그렸었죠. 밀턴의 유해를 찾지 못했으니까 엄마는 비석 대신에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 아들의 죽음을 끝까지 부정하고 싶으셨겠죠. 루이스는 이게 뭘까? 왕관 같은 게 있는데? 루이스 오빠는 왜 사망했을까요? 지금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아하. 엄마가 줄곧 일을 원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 든다. 아하. 언젠가 내가 돌아와서 스스로 전부 알아내는 것. 아, 그렇다. 올라갈 수 있다. 아하. 이곳은 또 어딜까? 너무 낭만적이다. 나무 위에 이렇게 있는.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이것까지만 읽을까요? If she told me there was gonna be 이렇게 올라갈 일이 많을 것이라고 엄마가 말했었다면. 오야, 아, 저 불 켜진 곳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오, 다 막혀 있구나. 이런 데서 되게 티타임 가지면 정말 기분 좋겠다. 그쵸? 관리하기가 좀 어렵겠다. 오야, 절대로 임신 22주에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 지금 임신한 상태구나. 그럼 너라는 존재는 뱃속에 있는 아기 혹은 나의 남편 둘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 조심조심. 조심하자, 에디스. 오, 조심해. 이제 저쪽은 증축된 집이죠. 스벤 할아버지 위에서 저택 위에 올려진 집들. 이 사다리인가? I never met Grandpa Sam, but 난 샘 할아버지를 만난 적은 없지만 그와 엄마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아, 샘 할아버지는 33살인가까지 사셨죠. 엄마랑 비슷한 현실주의자셨나 봐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샘 할아버지 방에 들어갈 것 같은데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끊고요.
야. 우유병에 덫 같은 건가? 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인가? 오늘 여기서 이만 끊고요. 다음화에 이어서 샘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